네, 여러분,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금 오랜만에 돌아온 원피스 바운티러 혹시 티어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반 캐릭터는 리그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초패 캐릭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초패 순위를 일단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또 뭐 니카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순위가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긴 해요. 3티어부터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저 검은수염 3티어 놓고, 제파도 3티어 놓고, 공복빅맘은 좀 예외로 봤습니다. 얘는 진짜 쓰레기. 오뎅도 3티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나머지 친구들은 그래도 그런대로 리그에서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3티어에 있는 애들은 거의 이제 안 보이다시피 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일단은 뭐 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검수가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샹크스랑 같이 버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특별히 아쉬운 부분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이제 그 스킬 풀타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좀 삑사리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평타도 너무 좀 느리고 잘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초패치고는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게 얘네 가장 먼저 나온 옛날 스킬이라서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파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일단은 조로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저는 제파를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니카도 보면은 마지막은 상대 그거 변신을 풀어버리죠. 네, 그래서 제파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로와 니카가 나오고 나서 요새 메타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3티어에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티어 제일 쓰레기 5대, 요새 너무 상위호환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새로 나온 로우키드도 있고, 또 니카도 득점자로 변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을 보면은 야마토도 있고, 이 5대는 거의 뭐 있으나 마나니까 사실 안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수형 야마토를 2티어 제일 첫 번째 만에 놓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수형 야마토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상대를 해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좀 특이하게 저거가 있잖아, 쉴드가 있잖아. 쉴드가 있는데 연속 공격을 때리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반격기를 맞아서 죽어있어. 그거 하나가 조금 까다롭고, 밑방도 좀 은근히 세긴 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상대하기 어렵진 않다. 막 자기 혼자 막 무쌍을 찍고 다닌다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능력이 스킬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2티어에 놨습니다. 네, 두 번째 일반 야마토죠. 일반 득점자 야마토. 은근히 니카를 태고 다니더라고. 이게 길빵이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맞는 캐릭터로 옛날부터 하비 채널에서 이 맞는 초패 캐릭터로 좀 이렇게 밀고 있는 캐릭터였는데, 지금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충분히 좋은 상위권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티어 세 번째 이제 로저를 제가 놨는데, 요새 나온 지 한창 너무 오래돼서 뭐 파무사리도 피하기 쉽고 그냥 툭툭 치면 죽긴 죽어요. 뭐 조로로 툭 치면 죽고 뭐로 툭 치면 죽고 그렇긴 한데, 대신 잘 죽고 잘 죽인다. 딜빵 하나는 아직도 무시 못합니다. 2티어 중위권 정도 3위에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티어 네 번째는 우리 용카이도, 수비수 용카이도를 놨는데, 요새 또 득점자가 활기치잖아. 뭐 야마토도 그렇고 요새 그 로우키드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을 용카가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물 영역 하나 먹고 있으면서 나머지 스킬로 전체 보물 영역을 전부 커버를 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2티어 4위에 저는 용카를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왕 샹크스인데, 티어 5위에 제가 랭크를 해놨고요. 지난번에 버프를 받아서 한번 떡상을 했어요. 저는 요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먹히고 있어요. 딜빵도 이제 카운터도 세고, 그리고 평타 툭툭 치면은 스턴이 깊어져요. 그게 또 은근히 장점. 근데 얘는 이제 약간 좀 컨트롤을 탔나, 일반적으로 무쌍을 찍고 다니는 캐릭터는 아니고 2티어 5위권에 놨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아카이노 2티어 6위에 제가 놨는데요. 요새 사실 아카이노 쓴 사람 별로 없죠. 리그 돌려도 어쩌다가 한번 볼까 말까 한데, 아카이노의 단점,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안 좋은 점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딜빵이 애매해. 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미친 성능에 그 3회 무적까지 있고 맹화 특성이 터지면은 쭉쭉 달았잖아 체력이.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태 이상 무시 캐릭터들도 많이 있고, 또 딜빵이 이거 너프 당한 건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예전만치 못한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변신을 풀어버리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카이누가 좀 제 힘을 못쓰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2티어 제일 하위권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1티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좀 어려운, 순위 매기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맨 뒤부터 놔둘까? 맨 뒤부터 한번 진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순위를. 그러면 맨 뒤를 킬링 레드 샹크스로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요새 지금 니카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 니카 도로 메타에서 샹크스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딜빵이 뭐 피기를 해, 뭐 변신도 그냥 한 대 맞으면 풀리고, 그냥 한 조로한테 그냥 썰리죠? 근데 니카한테도 솔직히 썰리더라고. 딜을 전혀 못 넣어요. 하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면 사기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도 이렇게 나란히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쉽기도 하면서, 요새 자주 보이기는 보이나 요 앞에 있는 캐릭터들을 상대할 때 쉽지 않다. 아,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어렵다. 네, 그 다음 5왕 루피입니다. 5왕 루피의 장점이라면 사실 스킬 난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요새 니카가 판치는 이런 메타에서는 크게 활약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 딜빵 하나는 그래도 아직도 쓸만합니다. 대신에 좀 내구성이 약하다. 내구성이 약하다는 좀 그런 단점이 있겠고, 예, 니카가 이렇게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힘을 못 쓰지 않나 싶어서, 예, 여섯 번째 순위에 랭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섯 번째에 올만한 애는 저는 인수형 카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텔레포트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를 못하죠. 단지 보면은 요새 니카 많죠. 니카가 무지하게 많은데 득점자로서 니카를 뚫을 수 있냐 없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5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이제 올인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든 티어표긴 한데, 요새 오링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지만 오링이 만능이긴 한데 약간 이도 저도 아닌 느낌. 요새 보면은 득점자로서는 사실 피드 로우가 너무 넉사벽이고, 그렇다고 뭐 수비수라고 하기에는 니카가 넉사벽이고, 공격수라고 하기에는 조로가 넉사벽이고, 그래서 만능이긴 만능인데 멀티가 되는데 무언가 하나가 압도적이진 않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올인을 4위에 랭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는 제가 렌마 조로를 랭크를 했는데, 아, 조로는 사실 미쳤어요. 지금 이 조로 같은 경우는 니카 썰고 다닐 수 있죠. 뭐 나머지 이론상 나머지 애들 전부 썰고 다닐 수 있어요. 딜빵 하나는 미쳤고, 샹크스는 이런 애들 변신도 풀어버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로가 굉장히 잘 뽑힌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솔직히 가장 베스트 조합이 뭐냐 하면은 이 니카랑 이 조로, 그 밀짚무자 조합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 다음에 1티어 두 번째, 아마 이거는 니카가 1위다, 니카가 베스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좋아요. 물론 사기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 딜빵이 너무 약하다. 평타 데미지 여러분도 아실 텐데 평타 데미지도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를 이제 막을 수는 있는데 잡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근데 니카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비수가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보물 게이지를 잘 채워주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방어력으로 이제 보물에서 버팅겨주는, 그리고 카운터 치면서 자꾸 적들 날려주면서 이렇게 버텨주는, 상대하기 진짜 껄끄럽습니다. 아, 뭐만 하면 반격으로 날려버리고, 톡 치면은 데미지 달지도 않아. 그리고 날아가지도 않아. 상태 이상 먹지도 않아. 포지션 변화도 하기 때문에 뭐 득점자도 됐다가 수비수도 됐다가 공격수도 됐다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1티어 두 번째 랭크를 했고, 자, 대망의 1티어 1순위에 저는 이제 키드로를 놨습니다. 상대편으로 만났을 때 상대하기 가장 껄끄러운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은 득점자인데 얘네는 태그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캐릭터가 두 개라는 것 자체도 좀 사기고, 있건 없건 그걸 무시하고 깃발을 뽑을 수 있다, 그것도 너무 사기인 것 같아. 얘는 심지어 이제 뽑을 때는 방해를 받지 않죠. 날려버리는 거 말고는 또 답이 없기 때문에 깃발 뽑기 게임에서는 득점자의 그 위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딜빵도 무지하게 세요. 득점자인데 방어력이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단단해? 죽지를 않아? 딜빵 되지, 방어력 되지, 득점 능력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맞는 캐릭터인데 키드로 카운터 칠 수 있는 캐릭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얘는 무상성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1티어 1순위에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9월 22일 기준 하비 채널에서 뽑은 원피스 바운티 러쉬, 초패
캐릭터 순위, 티어표를 한번 짜봤습니다. 어떤 캐릭터를 중점적으로 키워야 되고, 어떤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느 정도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아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